최근 폭염, 홍수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가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기상 이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폭우는 381.5mm였으며 서울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린 중부지방 평균 강수량이 378.3mm였는데요. 한 달간의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렸던 강수량보다 더 많은 폭우가 하루 만에 서울에 내린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폭우를 동시에 겪으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오후 3시 미크로네시아 연방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였던 93호 열대우라는 현재 필리핀의 해상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대우란의 중심기압은 1005헥토파스칼이며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수준의 열대우란입니다. 그런데 이 93호 열대우란이 9호 태풍 망원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93호 열대우란 인근의 연직시연은 중간 수준인 15에서 20노트 수준이라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발달에 불리한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30도를 넘는 해수면 온도와 상층의 중간 발산에 의해 이 연직시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93호 열대우란이 육지와의 마찰이 적은 해상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할 경우 이 지점에서 9호 태풍 망원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오전 9시에 열대우란으로 식별된 97호 열대우란은 현재 미국 북태평양 해외 영토인 웨이크 환초에서 북서쪽으로 약 170km가량 떨어진 해상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8km, 15노트가량의 약한 수준의 열대우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호 태풍 이 독학계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